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프리버드 투데이스 기어입니다. 오늘 투데이스 기어에서는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네, 약속한 대로 예, 팬더 멕시코에서 제작되는 클래식 시리즈 60 텔레캐스터를 가지고 김병호 선생님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도 김병호 선생님은 워낙 또 이 언변도 발변가시고 예, 굉장히 또 이 항상이 텐션이 업돼 계시잖아요. 근데 텔레캐스터를 잡으시면은 예, 평소보다 훨씬 한 140% 네, 160% 정도 예, 텐션이 업이 되시는데 아, 이거 좋습니다. 예, 텔레캐스터를 굉장히 사랑해요. 저 같은 경우도 텔레캐스터를 굉장히 좋아해서 아, 그렇죠. 예, 리뷰를 하는 요번에 리뷰를 하는 모델들은 다 한 번씩은 구입해서 사용을 해봤던 예, 모델들입니다. 아. 지금 예, 그 텔레캐스터가 네, 쫙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뭐 아메리칸, 재팬, 멕시코 쫙 있고 네, 똑같은 모델인데도 네네, 자기가 원하는 소리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네, 그렇죠. 조금 차이가 나. 네. 요건가 요건가 뭐 이렇게 해서 막 여러 개 쳐봤는데 이거 그러실 필요 없어. 멕시코는 이거 그냥 아, 다 좋아. 이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잡히자마자 좋아. 네. 이게 느낌이 좋아. 와, 예. 지금 단순히 한 번만 비교를 해드리자면 요게 네, 50년대 모델이고요. 네. 네, 여기 60년대 모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냥 육안으로 보셔도 네, 예, 그 핑거보드와 뭐, 핏가드의 색상이 다른 걸 보실 수가 있겠고 예, 피니쉬에 있어서도 예전에 이렇게 라커 피니쉬를 예, 50년대에 사용을 했었다면 보시면 약간의 진하게 예, 진하게 예, 진하게 예, 예, 피니쉬가 되어 있음을 나뭇결 같은 게 전혀 안 보이죠. 그렇죠. 예.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일단은 당신 비교가 됐고요. 예. 60 텔레캐스터에 대해서 더 얘기를 드리자면 네, 머리 헤드부터 예, 헤드는 역시나 60년대에도 그냥 일반적인 텔레캐스터의 헤드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로고가 예, 이렇게 스파게티 로고 예, 비슷하게 써 있고 예, 적혀 있고요. 네. 뒤에 보면 뒤에 보시면은 클래식 예, 클래식 시리즈 중에서 특수의 예, 단추가 달려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06년도 모델이기 때문에 네, 06년도가 이 그 팬더의 60년 되는 해라서 60년 기념 예, 그 단추가 예, 달려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빈티지 헤드머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을 보시면은 굉장히 양질의 메이플렉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50넥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진하죠. 예, 색깔이 예, 이렇게 진하고 예, 여기 보시면은 예, 트러스로드 예, 그게 마감재가 들어가 있고요.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없어요. 예, 없어가지고 이렇게 예, 색깔 자체도 연하게 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스트라토캐스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 있는 스펙이고요. 예. 보시면은 50년대에 이제 좀 이 텔레캐스터가 이제 컨트리 음악과 네, 약간 이제 하드락 쪽에 사용이 됐었다고 하면 그 약간 이제는 순화된 거죠. 순화된 거죠. 이제 예, 부드럽게 가는 거죠. 부드럽게 로즈우드가 올라가면서 좀 더 깊고 네, 따뜻한 맛을 보여주는 텔레캐스터가 탄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로즈우드니까 하얀색 도트 인레이가 딱 네, 하얀색 도트 인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네. 사운드 자체가 이 지판만으로도 사운드가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50년대 텔레캐스터가 너무 쐈다면 이건 좀 달콤합니다. 예, 달콤한 예, 멜로우한 톤을 예, 가지고 있는 텔레캐스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게다가 50년대의 바디는 애쉬로 지금 제작이 되어 있다면 60년대는 엘더가 예, 적용이 됨으로써 예, 이 로즈우드와 함께 최상의 궁합을 예, 보여주고 있고요. 예. 지금 핏가드가 3플라이 예, 세 예, 겹으로 해가지고 제작이 되어 있고 흰색이 아니라 약간 바랜색. 예. 요게 스트라토캐스터에도 요 핏가드가 사용이 되거든요. 바랜색. 예. 네, 요거가 적용이 되어가지고 빈티지한 맛을 더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예, 알리코, 아 픽업, 예, 알리코 마그넷 픽업이 예, 세트로 장착돼 있죠. 예. 저 있고 쓰리 세들. 쓰리 세들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오돌도돌하게. 네네. 오돌도돌하게 네, 제작이. 줄을 좀 이렇게 조금씩 움직일 네네, 수 있어요. 네. 네,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나 여기 보시면은 네, 하우징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요 픽업 셀렉터가 50년대 모델과 다르게 다르죠. 생겼습니다. 납작하게 생겼네요. 네, 납작하게 생겨가지고 요즘에 스탠다드 모델에 사용이 되는 네, 그런, 네, 그런 픽업 셀렉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잘 잊어버려 난. 아 그러세요? 너무 급한 연주를 하셔가지고 흐리고 하고 지랄해가지고 네, 아, 나 네, 이거 좀 가만 냅둬야 되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원볼륨 원톤은 네, 역시나 텔레캐스터의 네, 예, 독특한 점이 있다면은 이제 USA에서 생산이 되는 50 텔레캐스터 같은 50년대 텔레캐스터 같은 경우는 네, 3단 셀렉터가 아니죠? 아니죠. 예, 엄밀히 얘기해서 프론트에 갔을 때 네, 톤리스 예, 톤 먹냐 안 먹냐 예, 안 먹죠 아예. 네. 예. 그리고 미들로 갔을 때는 톤을 사용할 수 있는 프론트. 예. 또 리어로 갔을 때는 리어.
그래서 두 개의 픽업만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예, 뭐 앞서 3A? 보셨던 멕시코 50이라든지 요 60이라든지는 다 3A로 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 2, 3 예, 이렇게 넘어가죠. 미들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예.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펜더의 텔레캐스터가 또 이 미들톤이 또 미들톤,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예, 저 같은 경우는 리어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예, 굉장히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미들에다 놓고 그냥 브루스 주니어 같은 네네. 거에서 세게 치면 일그러지게 탁 놓고 리듬 기타를 누가 쳐주면 아. 그거는 앞에서 리듬 기타 친 사람이 그냥 술술 쳐줘요. 그렇죠. 술술. 네. 네. 아. 그 상황만 아우. 봐도 정말 장난 아닌데 네. 게다가 그 60으로 쳐주면 아, 너무나 따뜻할 것 같다는 네. 느낌이 들어요. 이 사운드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요. 제가. 네. 네. 김병원 선생님께서 연주를 들려주셨어요. 제가 아까 이거 잠깐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아, 그런데 소리 때문에 아, 너무 좋아가지고 그 네. 깁슨을 쓰면 쓰고 난 다음부터 팬더가 좋아지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네. 저는 그리고 깁슨으로 가기 전에 사용했던 게 다 팬더 텔레캐스터. 텔레캐스터였기 때문에 향수에 지금 오늘 굉장히 네. 적고 있습니다. 네, 김영수 선생님께서 연주를 해주시고 네, 다음 얘기를 더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셨는데요. 이 50 텔레캐스터랑 또 비교를 해서 확실히 예, 부드럽고 멜로우한 맛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팬더 텔레캐스터 특유의 그 카랑카랑거리는 예, 게 없어진 건 아니에요? 카랑카랑거리고 이 울어대는 소리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50년대가 정말 순수한 모습의 텔레캐스터였다면은 이 약간 이제는 화장을 좀 한 듯한 느낌이 따뜻한 느낌이 드는 그런 텔레캐스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넥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팬더의 넥감은 뭐 세계적이고 예, 뭐 오리지널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손 큰 사람, 손 작은 사람 할 것 없이 가장 스탠다드하게 제작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 텔레캐스터가 너무 좋은 게 정말 가장 이 원초적인 기타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솔리드 기타 중에서는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또 이상적인 예,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텔레캐스터는 범용성은 정말 없습니다. 네. 근데 요 멕시코 제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있어요. 6위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예전에 50년대, 60년대 사랑받던 텔레캐스터가 요즘에 보면 뭐 모던 락 밴드들은 다 이제 다 있어요, 좀 뭐. 다 두 명 중에 한 명은 꼭 텔레캐스터를 들고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예, 요즘 음악에도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예, 그런 기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쪽에 우리 레스포를 쓰는 제자가 또 한 명 앉아 있는데. 네네. 왜 기타를 째려보나? 하나 사! 현대의 텔레캐스터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듣는, 저도 잘 못 쓰거든요, 네. 솔직히. 듣는 순간 사고 싶어져요. 네. 아, 이 잘 치시는 분들이 텔레캐스터를 치는 거 보고 있으면은, 와, 저 기타는 정말 소리 끝내준다. 네. 근데 막상 또, 사서 해보면, 사서 해보면 또 그 그런 소리가 또 안 나는데, 이제 한 뭐, 10번 치면은 한 번 정도. 그렇죠. 마력의 소리가 한 번씩 나오잖아요. 야, 고고의 매력 때문에. 고고의 중독되는 거. 예. 뭐, 이렇게 범용적이지도 못하고, 예, 그렇죠. 뭐, 사용하는데 불편하고, 예. 다 이렇지만은, 그 매력 때문에 또 텔레캐스터를 그렇죠. 구입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환율 때문에, 뭐 예. 진짜, Made in USA 비싸고, 또 스탠다드밖에 없고, 좀 짜증나셨던 분들, 요거, 대안이 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달러화도 달러화지만 엔화가 강세지 않습니까? 오케이, 예, 예, 펜더 재팬은 이제 정말 비쌉니다. 예. 예, 거의 USA 가격이더라고요. 예. 그쪽으로 가시는 것보다 멕시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마무리에 있어서는 저 와사비랑 그 김현수님께서 보증합니다. 보장합니다. 예, 만약에 들고 가셔가지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하시면은 환불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예, 뭐 왼뺨 오른뺨 한 번씩 내놓겠습니다. 그렇죠. 예, 정말로 예,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좋은 기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디럭스 7위 텔레캐스터 디럭스 굉장히 매력적인 모델이죠. 예, 그 모델을 가지고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